이 국정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통합진보당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네요. 또 앞으로 정황을 확인해서 공직선거법이나 국정원법 위반의 책임까지도 묻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오늘 고발장을 접수한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예, 이상규입니다. 네,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 이게 뭘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 12조인데요. 네. 예, 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하는 이런 전례가 많았기 때문에 예.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증거를 조작, 인멸, 은닉 또는 위증을 해서 다른 사람을 이 국가보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 특히 범죄수사 또는 정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경우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조항입니다. 아, 예. 범죄수사 가담자를 특히 딱 적시한 그런 법조항들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무고 날조를 해서는 안 되지만 네네. 특히 범죄 수사자 그리고 정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예, 예. 이 죄를 범했을 때는 가중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막 그 간첩 조작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아마 새로 들어간 법률 조항 같군요. 예, 예. 이거는 그럼 누구나 고발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 예컨대 예, 이번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5명을 고발한 겁니다. 예. 국정원장 남재준, 그다음에 그 가짜 영사 확인서를 써준 국정원 직원 이인철, 예. 그다음에 직접 문서 위조를 했다고 이제 시인한 김모 씨, 예. 그리고 이 이제 위조된 증거의 취득 과정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던 이 사건의 담당 검사 2명, 예. 그래서 전부 5명을 일단 고발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인정되면 그럼 어떤 형벌을 받게 됩니까, 법에는? 이거는 그 해당 법, 그러니까 이제 무고 날조한 것이 예. 회합통신죄면 회합통신죄의 형만큼 살게 되는 거고요. 아. 예, 고무찬양을 무고 날조하면 고무찬양죄만큼 예. 이제 되는 건데요. 예. 이거는 이제 뭐, 이걸 이제 그 북한을 들어갔다 왔다. 예. 잠입탈출이라고 보면 예.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거나 또는 이제 목적 수행을 위해서 들어가고 나온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중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5명이 이 국가보안법 12조 무고 날조 혐의가 인정이 되면 예. 중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간첩죄를 적용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형량을 받게 된다 이 말이라군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뭐 이렇게 뭐 저 벌금형도 없고 예. 예, 그다음에 집행유예도 불가능한 예, 그런 예. 상태입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검찰이 한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예. 지금 이인철 영사라든가 지금 자살을 시도한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남재준 정부 국정원장이 이걸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건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고발 대상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라는 거죠. 예. 충분한 정황 증거는 있습니다. 남재준 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국정원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강력한 통제 속에서 움직여 왔고요. 예. 그 NLL 그 대화록 유출이라거나 댓글 사건에 대한 대응이라거나 예.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예. 상당히 그 정치적 논란이 되는 사안도 소신 있게 움직여 왔습니다. 여기 대해서 남재준 원장 스스로가 또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예. 그런데다가 지난번 그 국정원 댓글 개입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세훈 원장 시절에 원장님 지시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댓글 공작이 그 시작되었다라고 예. 하는 것을 놓고 본다면 예. 원장의 지시 없이 또는 원장의 보고 및 이 묵인 없이는 절대로 이 국정원의 속성상 예. 이 정보 기관의 속성상 그냥 이런 공작이 예. 이루어질 리는 없는 거죠. 거기까지는 아직 일단 추정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정황 증거만 있는 겁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 혐의로 고발을 하면 이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국정원장이 분명히 지시했는지 여부를 수사 안 할 수 없다 이 말이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어쨌든 지금 추정이지만 국정원장이 이런 지시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럼 뭘까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특히 그 이 국정원은
거의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역할의 모든 것을 다 담당했습니다. 예예. 그러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상당히 일사불란한 그리고 강력한 통제 체제를 이뤄왔거든요. 예. 이거는 그만큼 그 남재준 원장의 조직 장악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 따라서 이런 정도로 그 거대한 공작을 펼치려면 아니, 그 원장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네, 그 하는 것이 조직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첩 사건 증거 조작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그런 간첩 사건을 만들으라고 하는 지시를 왜 했을 거라고 보시냐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번 6월달 지방선거 가장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 예, 예. 예. 만약에 이제 그 국정원이 공작한 대로 유호성 씨가 원래는 간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북을 왔다 갔다 한 간첩이었다라고 하면 예. 그 다음에 모든 보수 진영의 초점은 박원순 시장에게 동북으로 몰아갈 것이다.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 예. 박원순이야말로 동북이다. 예. 그렇게 몰아갈 거고 예. 그렇게 몰아감으로써 서울시장 선거 판세를 바꾸려고 하는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간첩 조작이 아니라 예.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보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정치 개입이라고 예. 하는 면에서 이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정황을 확인해 봐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국정원법 위반까지도 고발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게 바로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하. 저희는 2011년 그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미 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있었잖아요. 디도스 공격? 예. 예. 그거 누가 했냐면 당시 한나라당 유력 의원의 보좌관이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저희는 과연 그것이 보좌관 한두 명에 의해서 됐을까 싶긴 하지만 예. 어쨌든 그 특정 정당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2012년 총선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사이버사, 보훈처 등등 어마어마한 관권 부정 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지금 혐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국정원, 사이버사, 보훈처 전부 다 집권 여당 속에서 움직이는 이런 구도를 놓고 본다면 예. 한번 이 부정 선거 이 맛에 들린 이들의 구도는 끊임없이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 이거를 끊임없이 조작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이상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증거까지 조작해서 간첩 사건을 만들게 되고 유죄를 받게 되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이다. 즉 서울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걸 염두에 뒀다는 것을 밝혀내면 선거법 위반이나 국정원법 위반까지 물을 수 있다.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예. 이 진보당을 종북으로 몰고 내란 음모 사건이라거나 또는 정당의당 청구가 벌어질 때마다 저희가 계속한 얘기가 예. 지금은 진보당에게 이 종북 공세를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종북 공세를 민주당에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현 집권당이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예. 결국은 지금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심지어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과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통합선언을 해버리니까 안철수까지도 지금 종북이라고 하는 얘기가 막 지금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저는 이런 점을 예. 예의주시해서 잘 봐야 되는 거고요. 심지어 오늘 헌재 재판 과정에서는 예.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참고인은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위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뭐가 위원이라는 거죠? 6.15 공동선언을 한 것이 예. 그것이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그렇게 예. 이제 참고인 증인을 했고요. 예. 상당히 아주 심각한 아주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고발은 하셨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이 증거 조작까지 지시했다. 또 그것의 이 의도는 선거 개입용이었다. 이걸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만 처벌이 가능한데 네. 과연 그걸 밝혀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게 저희도 사실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남재준 원장을 검찰이 공정하게 있는 그대로 이 사실 실체적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예. 검찰에 대한 신뢰의 저는 마지막 끈이라고 봅니다. 예.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예. 현재 이미 저희가 이제 담당 검사 두 명도 같이 고발을 하긴 했지만 예.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김 씨의 제자 세관에서 일을 했던 이제 임 씨
얘기를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예. 이 검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검찰도 이게 상당히 여기에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 따라서 검찰이 자신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예. 특검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 예, 갈림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글쎄 특검으로 만약 간다 손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선거 개입용으로 증거 조작까지 지시했다. 이걸 밝혀낼 가능성이 있나요? 글쎄요. 그 뭐 처음에 저희가 국정원 댓글 과정을 밝혀내는 것이 이 당시 서울경찰청 지시로 댓글 없다라고 예, 예. 언론 보도 이 자료 배포한 거 밤 11시 넘어서 첫 수사 결과 발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선거 개입의 여러 가지 정황 그 직접 지시한 것까지 전부 다 이제 결국 다 밝혀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다.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의지만 네. 있다면 그 말씀이군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